저는 오늘 시 한 편을 소개하려고 합니다. 조미아 작가의 시입니다. 인생의 봄날은 오늘이다 라는 제목이죠.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과거에 꺼낸 물건을 정리하듯 미련 없이 버리세요. 비워야 채워집니다. 읽으면서 이게 뭔 말인가 저도 좀. 근데 그 밑에 거나 좀 은혜가 됩니다. 내 인생의 봄날은 오늘이다. 이 부분이죠. 하지만 여러분, 우리가 살다 보면 따뜻한 봄날보다는 차가운 겨울을 경험할 때가 많습니다. 아마 지금 이 자리에도 차가운 겨울을 보내고 있는 분들도 있을 겁니다. 그냥 있기만 해도 눈물이 나고 또 이런저런 일로 인해서 내 인생은 봄날이 아니라 겨울 같다는 생각이 드는 분들도 있을 겁니다. 코로나19로 인해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기도 하고 몸의 고통을 호소하는 분들도 있을 것입니다. 학생들은 성적이 오르지 않아 고민하기도 하고 그리고 코피를 쏟아가며 그럼에도 공부를 했고 힘들게 대학까지 들어갔지만 취직자리 구하기가 어려운 자신의 현실을 보면서 나는 인생의 겨울을 겪고 있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최근에 전 세계 국민들을 44개 국가를 대상으로 전망, 앞으로 자신의 인생에 대한 전망을 물어보았습니다. 살림살이가 좋아질 것 같은가에 대한 질문. 다시 한번 이걸 표현한다면 이런 거죠. 내 인생의 봄날은 올 것 같습니까? 라는 질문. 이 질문, 44개 국가 중에서 우리나라는 34위였고 그리고 비율은 25%였다는 것이죠. 이것은 국민 4명 중에 1명은 인생의 봄날에 대한 평가가 절망적이라는 것입니다. 봄날이 오지 않을 것이다. 우리는 계속 한결같은 삶을 살아갈 것이다. 우리나라와 동급에 있거나 우리나라 아래쪽에 있는 나라들은 어디냐 봤더니 여러분 우크라이나, 최근에 전쟁이 일어났던 우크라이나, 전쟁이 일어나고 있는 우크라이나, 또 러시아, 아프가니스탄, 여러분 이런 나라들이 우리나라랑 비슷한 전망을 하고 있다는 거죠. 국민들이 생각하기에, 대한민국 국민들이 생각하기에 전쟁은 일어났지 않았지만 우리나라도 아프가니스탄이나 러시아나 그리고 우크라이나라 하작 다를 게 없다라고 지금 생각하고 있는 거죠. 겨울이라는 겁니다. 우리 모두, 아니 여러분도 저도 그렇고 우리는 인생의 한 겨울을 지나고 있다라는 경험들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경제가 꽁꽁 얼고 사람 관계가 너무 춥고 마음이 얼어붙고 그리고 삶 자체가 생명력을 잃어버리며 그러면서 내 인생의 봄날은 아직 멀리 있는 것 같고 그러면서 우리는 질문하는 겁니다. 언제쯤 인생의 봄이 올까? 그런데 여러분, 그러면서 계속 이렇게 살아가는 거예요. 나는 언제쯤 내 인생에 봄날이 올까 하면서 매일매일 하루하루가 겨울같이 살아가는 것이죠. 그런데 주님은 오늘 이 말라기서에서 말하기를 구약 성경의 마지막 선지자, 이제 더 이상 하나님의 계시가 멈춰지는 이 순간에 이 말라기 선지자를 통해서 하는 말씀이 뭐냐면 인생의 봄날을 기다리지 말고 바로 나의 봄날은 오늘이라는 거예요. 이 메시지를 본문을 통해 전해주고 있다는 거예요. 나의 봄날이 오늘이라는 거예요. 왜냐? 우리는 자꾸만 인생의 봄날이 오기만을 기다리는데 사실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나의 봄날인 오늘이고 오늘이라는 나의 봄날이 모여서 인생의 봄날이 오는 거지. 우리는 흔히 자꾸 생각하기에 매일매일은 겨울인데 자꾸만 봄날만 오기를 기다리고 있다는 겁니다. 성도 여러분, 왜 인생의 봄날이 오늘일까요? 말씀의 배경이 말라기의 배경을 먼저 이해하셔야 합니다. 유다라는 나라는 포로에서 귀환해서 돌아왔습니다. 어렵게 수르바벨 성전을 건축을 했습니다. 하지만 그들의 상황을 보니까 그러면서도 그들의 한쪽 마음에서는 포로 가운데 돌아왔고 그리고 어렵게 성전도 건축했으니 봄날이 올 거다라고 생각했지만 그들의 지금의 상황을 보니까 봄날이 올 것 같지 않은 것입니다. 왜요? 외세의 침략은 여전했습니다. 페르시아라는 이 거대 나라는 여전히, 강대국은 여전히 그 나라 앞에서 이스라엘은, 유다라는 나라는 풍전등화였고 그리고 그에 반해 이쪽에서는 이집트라는 나라가 아래쪽에서는 계속 어려움을 주고 있었습니다. 내부적으로는 유다 공동체라는 이 공동체가 신앙적으로 바로 얼마 전까지만 해도 느헤미야와 에스라를 통해서 영적 부흥을 이루었지만 그 모든 신앙이 무너져서
예배 공동체, 신앙 공동체가 무너져서 오히려 하나님이 그 예배를 보기 싫다라고 할 정도의 말라기 선지자의 일장의 내용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경제적으로, 신앙적으로 공동체가 한없이 한겨울을 맞이하고 있는 이때에 하나님이 말라기 선지자를 통하여 희망의 메시지를 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먼 훗날 봄이 오는 것이 아니다. 바로 오늘이 봄날이고, 그리고 오늘의 봄날이 모여 여러분의 인생, 우리의 인생에 봄날이 올 것이라는 메시지를 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인생의 봄날을 기다리면서 오늘 하루하루를 힘들게 겨울같이 보내라고 말하지 않는 것입니다. 주님은 오늘이 나의 봄날이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이 오늘의 봄날들이 모여 인생의 봄날이 올 거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왜 그럼 오늘이 봄날일까요? 왜 나의 봄날은 미래가 아니라 오늘이라고 말씀하고 있을까요? 본문에 그 답이 있습니다. 2절입니다. 읽어볼까요? 시작. 내 이름을 경외하는 너희에게 공의로운 해가 떠올라서 비춘다. 여기 공의로운 해가 떠오른대요. 공의로운 해가. 한겨울을 보내고 있는, 그래서 먼 훗날 봄날 오기를 기다리고 있는 그들에게 뭐라고 얘기하냐면 공의로운 해가 떠올라서 비추고 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 이 공의로운 해가 장차 올 예수 그리스도를 의미하는 거죠. 그리고 예수님이 햇빛이 되어주셔서 지금 빛을 비춰 줄 것이기 때문에 지금 여러분의 인생은 봄날이 될 수 있을 거라고 말하면서 실제로 예수님이 오시고 나서 요한복음 1장 9절에 자신이 빛이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읽어볼까요? 시작. 참빛. 요한복음 1장 9절. 시작. 참빛 곧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비치는 빛이 있었나니. 자, 예수님이 빛이잖아요. 근데 그 빛이 누구한테 비치고 있어요? 각 사람에게. 여러분 한 명 한 명에게 예수님이 빛을 비추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그 빛이 언제 비치냐 했더니 현재 능동태입니다. 이 말은 지금 비춘다는 거예요. 지금 예수님이 빛을 비춰주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이 봄날이 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지금 여러분에게 햇빛 비춰주기 때문에, 빛을 비춰주고 있기 때문에 미래가 봄날이 아니라 나의 오늘이 봄날이 될 것이고, 이 오늘의 봄날이 모여서 인생의 봄날이 만들어질 거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얼마나 여러분 스스로가 나는 너무 마음이 추워요. 나는 요즘 너무 몸이 추워요. 삶이 추워요. 그래서 나는 인생의 봄날은 기다려야 돼요. 라고 얘기하는 여러분들에게 주님은 뭐라 그러냐면, 내가 지금 햇빛 비춰주고 있다. 지금 빛을 비춰주고 있다. 그러면 예수님이 도대체 우리에게 어떤 빛일까요? 세 가지 빛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2절입니다. 무슨 빛이라고 말하는지 보자고요. 시작. 치료하는 광선을 비추겠다. 여러분, 이 광선이란 단어가 뭐냐면 날개란 뜻도 들어있어요. 예수님이 우리에게 치료하는 빛을 날개처럼 비춰주어서 우리를, 여러분, 날개를 달아주시지 날아오르게 한다는 것이죠. 근데 그걸 언제 비추겠다는 거예요? Right now. 바로 지금이라는 거예요. 아까 그랬잖아요. 참빛. 참빛.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비추는 빛이에요. 그건 뭐예요? 현재 능동태. 지금 비추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에게 지금 그 빛을 비추고 있는데 그 빛이 어떤 빛이에요? 치유의 빛이었다는 것이죠. 그러므로 여러분, 지금 몸이 아픕니까? 마음이 아픕니까? 지금 몸이 아프고 마음이 아파도요. 지금 몸이 아프고 마음이 아파도 예수님은 지금 여러분에게 치유의 빛을 비추고 있습니다. 치료의 빛을 비추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내 삶을 봄날 되게 하시는 것입니다. 믿으시면 아멘. 실제로 여러분, 하나님이 만든 것 중에서 태양이라는 것이 있는데요. 이 태양은요, 치유에 큰 도움이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나가서 햇빛을 좀 햇빛을 좀 받아야 되는 것처럼 햇빛을 받아야 되는 이유를 설명하는 것입니다. 이 책에서 이런 말을 해요. 햇빛에 대한 책에서. 햇빛은 병을 예방한다. 햇빛은 비타민 D를 치료한다. 그리고 특히 비타민 D를 준다. 저도 이제 가끔 병원에 가면 의사 선생님이 그러더라고요. 비타민 주사 좀 맞으라고. D 주사. 보니까 뼈도 안 좋아 보이고 막 이렇게 얘기를 해요. 얼굴에 핏기도 없고. 그럼 제가 햇빛을 많이 못 본 겁니다. 그런데 뭐라 그러냐면, 비타민 주사 한 번 맞는 게 5, 6만 원 정도 하는데 여러분, 햇빛을 1분만 쐬면요, 비타민 주사에 10배 효과가 있다는 거예요. 이러니까 또 어우를 하시네. 면역 체계가 강화되고
골다공증이 예방이 되고 심장을 건강하게 하고 다른 질병과 암까지도 극복해야 하는 게 이 햇빛이라는 거죠. 우울증, 당뇨, 건선치료에도 도움이 되는 게 햇빛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어떤 분들은 이런 말을 해요. 나는 햇빛 알러지가 있다. 그리고 햇빛 많이 받으면 피부암 걸린다. 그래서 나는 햇빛 싫다라는 분이 있는데요. 여러분, 햇빛 자체는 문제가 없어요. 햇빛 자체는 천연치료제예요. 그럼 뭐가 문제냐? 여러분이 먹는 게 문제예요. 이 책에 보니까 이런 말이 나와요. 여러분이 먹는 가공식품, 빵. 빵 맛있잖아요. 빵, 가공식품. 그걸 너무 많이 먹게 되면 그것이 피부에 피부에 영향을 줘서 햇빛을 받으면 이게 알러지가 되고 암까지도 갈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먹는 걸 좀 조심하고 뭐 냉이, 풀, 뭐 잡초. 예, 안드레아츠 모리치라는 학자가 이 태양에 대한 책을 쓰면서 다음과 같은 말을 했습니다. 지구상의 모든 생물은 태양을 통해서 에너지를 얻는다. 햇빛은 자연 최고의 천연 치유제이다. 햇빛이 없으면 건강도 없다. 햇빛은 만병통치약이다. 그러니까 여러분, 집에만 있으면은 어떻게 된다는 말이에요? 예? 할렐루야. 빨리 가십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산책도 하시고 햇빛도 받으시고. 근데 그 햇빛이 매일 비칩니까? 안 비칩니까? 아침마다 비치잖아요. 근데 우리 주님의 햇빛은요, 밤에도 비치고 낮에도 비치고 여러분 코로나 격리 중에서도 비치고 언제나 주님의 빛은, 치유의 빛은 비치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 그 빛이 비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말을 해요. 코로나가 다 나으면 나는 봄날 될 거야. 그리고 내 몸에 이 암이 없어지면 봄날 될 거야. 내 몸에 마음의 병이 없으면 봄날 될 거야. 내 몸에 고통이 없으면 봄날 될 거야. 그럼 어느 세월에 그때까지는 계속 그러면 한 겨울을 보내야 되는 거죠. 우울증이 치료되면 봄날 될 거야. 그런데 주님은 뭐라 그래요? 언젠가 봄날이 될 거야가 아니라 오늘이 나의 봄날이다는 거예요. 왜요? 지금 주님이 여러분에게 햇빛 비춰주시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치유의 빛을 비추고 있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믿으시면 아멘. 할렐루야. 우리 성도님 중에서 제가 어떤 간증을 읽은 적이 있습니다. 과거 이분이 돈을 쫓아 살았다는 거죠. 여자분인데. 그래서 어떻게 하면 돈 많이 모을까? 어떻게 하면 그래서 직장 다니고 그리고 그 돈 많이 모으려고 가정도 이루고 그래서 그렇게 열심히 돈 거리면서 살았다는 거죠. 예? 그러다가 이제 하지만 이제 결혼을 했는데 예, 시어머니가 계시고 또 아이가 있고 그러니까 이 시어머니를 시자를 조그맣게 할게요. 시어머니하고 자녀를 돌보면서 그렇게 점점 지쳐가는 거죠. 그러면 그런 가운데서 이제 병이 생기는 거예요. 지치고 병들고 그리고 돈을 목적으로 살고 어떻게 하면 돈을 많이 모을까 직장 다니면서 그리고 결혼하는 목적도 돈이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마음을 먹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병이 생기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인생이 한겨울을 겪고 이제 그러다가 여러분 그 서울에서 용인까지 오게 된 것입니다. 용인도 여러분 좋은 데는 좋는데 이 여기는 뭐가 좋습니까 여러분? 맥도날드도 얼마 전에 들어온 거 아닙니까? 롯데리아도. 죄송합니다. 좀 먹었습니다 제가. 코가 나오는 걸 어떻게 해요. 그래서 대도시에 살다가 시골까지 내려오니까 모든 게 원망스럽고 누가 제일 원망스러울까요? 남편이 원망스러운 거죠. 그게 제가 제 해석상 이런 겁니다. 저 사람은 측면이 내 편이 아니고 남편이다. 남의 편. 남편이 그렇게 원망스럽고 뭐 그런 마음까지 드는 것입니다. 그러다가 이제 우울증이 온 거죠. 우울증이 왔어요. 아파트에서 내려다보는데 뛰어내리고 싶은 거죠. 뛰어내리고 싶다. 왜 뛰어내리고 싶으냐 보니까 뛰어내리면 모든 괴로움이 사라질 것 같아서 그냥 죽고 싶은 거죠. 이거는 뭐 주체가 안 되는 거죠. 사람이 그립고 사는 게 힘들고 다 원망스럽고 인생의 한겨울입니다. 그러면 스스로 생각하기로 이렇게 생각할 수 있죠. 내 인생의 봄날은 언제 올까? 내 인생의 봄날은 언제 올까? 그러던 중에 한 전도자가 성전교회를 소개했다는 거죠. 이게 뭐 몇십 년 전의 일이니까요. 이 일이. 제가 이제 최근에 그 간증을 또 봤으니까. 그러면서 우리 교회 예배를 나오게 됐어요. 예배를 드리고면서 새가족 공부를 하게 되고 제자 훈련을 받게 된 거죠. 여러분
행복이 뭔지 아십니까? 오늘 이제 해피코스 토크 때도 나오지만요, 행복은 절대로 저절로 오지 않아요. 행복은 투쟁이에요. 내가 새가족 공부를 받고 제자훈련을 받고 그래서 예수님의 빛을 받으려고 투쟁할 때 행복이 오는 거지 저절로 오지 않아요. 새가족 공부 제자훈련을 통해서 인생에 뭐가 빛이 비추기 시작한 거죠. 빛이. 그러면서 지금은 완전히 바뀌어갖고 그냥 복음을 위해 미쳐 살고 있지 않습니까? 바뀐 거죠. 그 집이. 성도 여러분, 질병이 와서 인생이 겨울이 될 수도 있어요. 예? 마음의 병이 와서 삶이 다 얼어붙을 수도 있죠. 그러면서 자꾸만 그래. 이 병 다 나으면, 마음의 병 다 나으면, 육신의 병 다 나으면, 자녀의 병이 다 나으면, 코로나가 다 완치되면, 코로나 후유증이 다 없어지면 그때서야 나는 봄날 올 거라고 얘기를 하시면 계속 우리는 한 겨울을 살아간다는 거죠. 근데 주님은 지금 뭐라 그러십니까? 참빛, 참빛, 참빛. 잠깐 기다려보세요. 참빛. 지금 제가 설교하는 거 보세요. 종이를 옮기지 않고 있어요. 봤어요? 안 봤어요? 착, 착, 오늘부터 착, 착, 좀 보여줘요? 착, 굉장히 세련돼 보이지 않습니까? 착, 기다려봐요. 참빛, 여기 있네. 참빛꽃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비추는 빛이 있었다. 이 빛은 지금 여러분에게 비추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봄이 아파도 코로나를 겪고 있어도 오늘이 나의 봄날이 될 수가 있습니다. 왜요? 주님이 치유의 빛을 지금 비추시고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이 나의 봄날이 되어야 인생의 봄날도 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두 번째, 예수님은 나에게 어떤 빛이 비치시냐? 2절 말씀해 보겠습니다. 기쁨의 빛입니다. 여기 보십시오. 막 외양간에 송아지가 뛰듯이 뛰고 있습니다. 볼까요? 시작. 너희가 나가서 외양간에서 나온 송아지 같이 뛰리라. 여러분, 이 모습이 무기력한 모습입니까? 아니죠. 힘이 넘치는 모습, 생기가 있는 모습, 장난까지 치는 모습입니다. 뛰다라는 말이 뭐냐면 발굽을 이렇게 두들면서 구르면서 막 질주하는 것입니다. 좀 전에 우리가 비추다, 공의로운 해가 비추다에서 그 비추다는 의미가 이런 의미도 있어요. 능력이 생기게 하다. 여러분, 요즘 무기력하십니까? 나는 요즘 무기력해요. 나는 생기가 없어요. 그래서 나는 몸이 다 좋아지고 기쁜 일이 생기고 그래서 빼앗긴들에도 봄이 올 때 그때나 내 인생이 행복해질 거예요 라고 말을 하는 분들이 있다는 거예요. 근데 그렇지 않다는 거죠. 주님은 오늘 여러분에게 기쁨의 빛으로 비추고 있습니다. 능력의 빛을 비추고 있습니다. 오늘 여러분이 여러분에게 지금 오늘 이 시간이 생기가 나게 하시고 지금 여러분에게 생동감이 있게 살게 하여 주신다는 것입니다. 오늘이 봄날 되게 하신다는 거예요. 기나긴 코로나, 여러분 얼마나 우리가 무기력해졌습니까? 2년이 지나 3년째 접어들고 누진 확진수만 1,300만. 제가 처음 코로나가 확진을 걸렸을 때 목사님 한 분이 전화와서 저를 위로하더라는 겁니다. 그 목사님은 확진이 안 된 분입니다. 그러면서 저를 위로하면서, 나는 인간관계에 문제가 있는 목사고 권준호 목사는 인간관계가 문제가 없대요. 왜요? 워낙 많이 접촉했으니까 걸렸고 자기는 인간관계를 워낙 못하니까 안 걸렸다는. 근데 그분이 할렐루야 어제 걸렸습니다. 포곡제일교회 목사님인데 그렇게 그러더니 결국 본인도 걸렸어요. 아, 나도 걸렸다고. 그러더니 저를 그렇게 위로하더니 본인도 걸려버렸어요. 그리고 그런 말까지 있잖아요. 코로나 안 걸리는 사람은 진짜 인간관계가 문제가 있다. 근데 여러분, 그건 아니에요. 걸리면 안 돼요. 매일 30만, 50만 신규 확진자들이 계속 나오고 국민 5명 중에 1명은 다 확진자 경험을 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코로나를 겪어보니까 독감입니까? 독감 이상입니까? 독감 이상입니다. 기침도 나고 몸도 아프고 아마 겪어본 날 입맛도 없고 기력도 없고 무기력해지고, 더 문제는 후유증이에요. 최근에 신문에 계속 등장하지 않습니까? 코로나 후유증도 심각하다. 예? 참 그 후유증이 너무 오래 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신문에서 계속 그게 나와요. 코로나 후유증이 무기력감이 계속 온다는 거죠. 근데 여러분, 우리는 스스로 생각해요. 후유증이 다 없어지면, 코로나 확진이 사라지면, 그리고 내가 이런 것이 다 없어지면 그때서야 나는 생기가 있는 봄날 될 거라고 얘기하는 분들이 있다는 거예요. 이 코로나라는 이유가 우리에게 무기력을 줘요. 학습된 무기력이. 코로나니까 나는 힘이 없지. 코로나니까 다 휴증이 있다니까 휴증이
더 심해지겠지 이런 생각들을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학습된 무기력이라는 말은 극복할 수 없는 환경이 반복되므로 무기력 속에서 사는 것이 익숙해지는 게 학습된 무기력이에요. 그럼 뭡니까? 코로나 때문에 믿음 생활도 무기력, 기도 생활도 생기가 없고 일상도 생기가 없고 그러니까 한 겨울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주님은 우리는 이렇게 외치는 거예요. 언제쯤 이 코로나가 끝날까? 언제쯤 이 상황이 회복될까? 언제쯤 나의 물질 상황이 끝날까? 내 인생의 봄날은 언제 올까? 근데 주님은 뭐라 그럽니까? 언제를 자꾸 구하지 말아라. 지금 너희들에게 기쁨의 빛을, 지금 햇빛을 비추고 있다. 오늘 비추고 있다. 오늘 기쁨의 빛을 비춰 외양간의 송아지처럼 생기있게 오늘 살기를 원하신다. 이 뜻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안드레스 모라치는 말하기를 이렇게 말해요. 햇빛은 우리 피부에 색을 입힌다. 활력을 준다. 햇빛을 빼앗아가면 무기력해지고 창백해진다. 그래서 아이들을 밖에서 뛰놀게 해라. 그래서 이 책에 보면 이런 말이 있어요. 아이들이 정말 건강하기 원한다면 밖에서 뛰놀게 하고 자연식품만 먹여라. 냉이, 풀. 여러분 보세요. 햇빛만 맞아도 어떻게 된대요? 사람이 생기가 생긴다. 그렇다면 여러분 영혼의 햇빛, 영적인 햇빛은 매일 비추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에게 기쁨의 빛을 지금 비추고 있고 능력의 빛을 지금 비추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지금 여러분이 생기가 생기게 하고 기쁨이 생기게 하고 오늘이 내 삶의 봄날이 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주님은 지금 여러분이 코로나 때문에 무기력하기를 원치 않아요. 물질 때문에 무기력하기를 원치 않아요. 오늘 생기 있게 하셔서 나의 오늘이 봄날 되게 하신다. 왜 오늘 빛을 비추기 때문에 세 번째 3절을 보겠습니다. 예수님은 어떤 빛인지 시작. 또 너희가 악을 악인을 뭐 한대요? 밟을 것이다. 그들이 내가 정한 날에 너희 발바닥 밑에 재와 같으리라. 딱 봐도 뭐 하는 거예요? 승리한 거예요. 맞습니까? 승리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어떤 빛이라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에게 승리의 빛을 비추겠다. 이기게 하신다. 우리는 어떤 얘기를 자꾸 하냐면 시나 이런 걸 통해서 그 이상하 씨가 했던 게 빼앗긴 대로도 봄이 오는 거 맞죠? 자꾸 언젠가 봄이 오겠지, 봄이 오겠지. 근데 주님은 뭐라고 하냐면 언젠가가 아니라 오늘이, 바로 지금이, right now, 오늘, today가 뭐예요? 봄날이라는 거죠. 지금이 봄날이라는 거예요. 왜요? 오늘 주님이 승리의 빛을 비춰서 우리를 승리케 하시기 때문에. 그래서 요한복음 16장 33절에 말씀하는 것입니다. 시작.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할렐루야. 환난이라는 단어가 뭡니까? 억압, 고통, 괴로움, 고난, 실패. 인생 겨울이죠. 이기게 한다는 말은 정복하다, 패배시키다. 결국 뭡니까? 우리 주님께서 지금 여러분이 오늘 하루를 살아갈 때 물질의 억압, 삶의 고통, 그리고 고난, 괴로움, 그 실패들이 하루하루를 마치 그 추운 한파 바람처럼 겨울을 만드는 것입니다. 그런데 주님이 뭐라고 합니까? 내가 그걸 이겼다. 그리고 오늘 내가 그 빛을 비추겠다. 승리의 빛을 비추겠다. 그래서 모든 환난을 밟아버리겠다. 오늘 그렇게 하겠다는 것입니다. 아멘. 저는 학부 시절 4학년 때 자취를 했습니다. 겨울일 때 기억이 납니다. 연탄 보일러를 했는데 그 연탄은 제 시간에 갈아야 하는 겁니다. 누가 가는 게 아니라 제가 갈아야지 자취인데 누가 갈아주겠습니까? 그래서 교회 사역하는 날이면 어느 날이면 며칠을 있다가 돌아가면 그 연탄을 누가 갈아놓은 건 아니잖아요. 예? 그러면 가면 어떻게 돼 있을까요? 그냥 방에 냉골이 돼 있는 거죠. 그리고 그날 그 주에 추운 한파라도 왔었으면 아마 그게 다 얼어서 터졌을 거라는 거죠. 그래서 제가 무슨 수를 다 써봤어요. 이거 어떻게 고치나. 아니, 안 그래도 기계 모르는데 뭐 이거 어떻게 고치겠습니까? 그 추운 겨울에 연탄 보일러를 고쳐보려고 수를 다 써도 해결이 안 되더라는 거예요. 네? 이렇게도 안 되고 저렇게도 안 되고. 결국 수리 전문가가 와서 해결을 했다는 거죠. 인생도 이와 같습니다. 아무리 노력해도 아무리 발버둥 쳐도 무슨 수를 다 써도 안 되는 때가 있어요. 환난이 너무 커서 그렇죠. 오늘이 너무 고통스러운 거죠.
아무리 애를 써도 안 돼요. 인생의 겨울이에요. 그래서 봄날이 오기만을 자꾸 기다려요. 그런데 주님은 뭐라 그러냐면 인생의 봄을 기다리지 말고 오늘 내 삶에 햇빛 비춰주겠으니 오늘 주님께서 억압과 고통과 괴로움과 고난과 고난에서 내가 그 모든 것을 쫓아내줄 거니까 오늘이 봄날이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2절에 여러분 공의로운 빛이 떠오른다 해서 이 공의라는 단어가 원문의 뜻이요. 어둠을 몰아낸다는 뜻이에요. 어둠이라는 건 질병, 무기력, 그리고 패배를 의미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예수님은 오늘도 여러분에게 빛이 되어 주십니다. 질병을 몰아내고 무기력을 쫓아내고 환란을 물리치는 오늘도 빛이 되어 주시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김숲 씨는 그의 시에서 말합니다. 나에게도 당신에게도 지금이 우리 인생의 봄날이다. 요한복음 1장 9절 다시 한번 봅니다. 참빛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지금 현재 비추는 빛이 있었다. 있다. 지금 여러분에게 치유의 빛을 비추고 있습니다. 지금 여러분에게 기쁨의 빛을 비추고 있습니다. 지금 여러분에게 승리의 빛을 비추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이 내 삶의 봄이 되게 하여 주시고 오늘이 내 삶의 봄날 되게 하여 주십니다. 이 봄날들이 모여 오늘들이 모여서 내 인생의 봄날이 오게 하시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자 오늘도 해가 이렇게 비추잖아요. 그런데 어떤 사람은 생기가 아주 넘치고 막 파릇파릇하고 있는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은 저같이 비타민 D 주사를 맞아야 될 사람도 있다는 거죠. 차이가 뭐냐는 거죠. 예? 똑같은 빛이 비치는데도 그걸 누리는 사람이 있고 못 누리는 사람이 있다는 거죠. 마찬가지예요. 우리 예수님께서 오늘도 지금 이 순간에도 여러분 오늘에도 여러분 오늘이 봄날 되게 하기 위해서 오늘도 치유의 빛을 비치고 기쁨의 빛을 비치고 능력의 빛을 비추고 승리의 빛을 비추는데도 우리는 오늘이 봄날이 아니라 겨울을 보내는 분들이 있다는 거죠. 무기력하고 생기가 없고 기쁨이 없고 패배감이 있고 모든 것이 다 얼어버리는 사람도 있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하면 오늘이 내 삶의 봄날이 될 수 있을까요? 그것도 본문의 답이 나오죠. 2절입니다. 읽어볼까요? 시작. 내 이름을 경외하는 너희에게는 이렇게 나오죠. 그럼 누구한테 공의로운 해가 떠올라요? 경외하는 자에게. 내 이름은 뭐예요? 내 이름은. 그분은 그 자신을 의미하죠. 그러므로 내 이름을 경외하는 너희에게라는 말은 하나님의 이름을 경외하고 예수님의 이름을 경외한다는 말은 이름을 경외한다는 말은 예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의미가 돼요. 그러면 경외가 뭐냐? 어렵지가 않아요. 경외는요, 믿는 거예요. 의지하는 거예요. 성경 그대로 한번 찾아보자고요. 요한복음 8장 12절을 보자는 거죠. 경외한다는 게 햇빛을 받는 거예요. 자, 여러분 보십시오. 의의 빛이 떠오르고 공의의 해가 떠오른다 그래도요. 그 빛을 우리가 뭐 해야 돼요? 받아야 돼요. 쬐야 돼요. 햇빛을 받으러 나가야 돼요. 안 그러면 어떻게 되는데요? 계속 겨울이에요. 그럼 어떻게 해야 여러분 어둠에 다니지 않고 내 인생에 빛이 비치냐는 거예요. 그게 뭐냐? 자, 요한복음 8장 12절에 답이 나와요. 읽어봐요. 시작. 예수께서 또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세상의 빛이니 나를 뭐하는 자는? 뭐하는 자는? 예수님을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않는다. 예수님을 따르는 자는 그 순간이 봄날 된다. 오늘이 봄날 되고 지금이 봄날 되어서 예수님의 빛이 비추게 된다. 이 뜻이에요. 그 빛을 받게 된다는 말이에요. 그럼 따른다는 게 뭘까요? 원문의 뜻은 밀착하다. 착 달라붙다. 그리고 그쪽으로 향하다. 이 뜻이 바로 따른다는 것. 더 쉽게 말하면 밀착 그 사람에게 밀착합니다. 그 사람에게 붙습니다. 그 사람 쪽에 향한다는 것은 뭐하냐면 믿고 의지하는 거예요. 자, 그럼 여러분 2살하고 3살짜리 어린아이 특징이 두 가지가 있어요. 첫째가 뭐냐면 무능이에요. 전적 무능이에요. 이 아이는 혼자 살 수 있는 게 없어요. 근데 두 번째 특징이 있어요. 전적 의존이에요. 전적으로 부모 의지하고 전적으로 엄마 바라보고 전적으로 엄마 쪽을 향하고 전적으로 엄마 바라기가 되는 게 바로 뭐예요? 바로 전적 의지예요. 이게 믿는 거예요. 이게 아기가 사는 방법이에요. 여러분 예수님은 언제 믿으셨습니까? 예수님은 한 번 믿는 게 아니에요. 영접할 때 그때 믿는 게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됐으면 아이가 됐으면 부모를 의지하듯이 계속해서 따르셔야 돼요. 믿으셔야 돼요. 의지하셔야 돼요.
예수님은 나의 인생의 빛입니다. 예수님은 치유의 빛이고 예수님은 승리의 빛이고 예수님은 생 뭐예요? 기쁨의 빛입니다. 그걸 뭐하라는 거예요? 믿으시라는 거죠. 예? 그러면 여러분 아까 하나님의 이름을 경외하는 자에게 해가 떠오른다 그랬는데 그 경외의 의미를 한 번 더 보자면 잠언 3장 5절부터 7절에 보면 경외가 뭔지가 나와요. 자, 3장 5절에 보면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신뢰하는 거예요. 아까 그랬잖아요. 주님께 햇빛 받으려는 것은 지금 햇빛 비춘다고 해서 햇빛 받는 자리로 나가야 되는데 그게 뭡니까? 아이가 부모 의지하듯이 신뢰하는 거예요. 의지하고 믿는 거예요. 그다음 6절에 보면 너는 범사의 그를 인정하라. 인정하는 게 뭐냐면 경외라는 말이에요. 여기서 인정이라는 말은 확실히 그렇다고 여기고 선포하라. 예수님은 내 인생의 빛이라고. 그걸 뭐라 그래요? 7절에 여호와를 그걸 뭐라 표현해요? 경외하는 거라고 표현해요. 그러므로 여러분, 자 보세요. 똑같이 지금도 햇빛을 못 받으면요. 해가 비치는데도 못 받으면 어떻게 되냐면 그 사람은 자꾸만 뭐 약을 먹어야 되고 저같이 비타민 D주사 맞아야 되고 자꾸 그렇게 되는 거죠. 그런데 지금 똑같이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햇빛 비춰주시고 영적 햇빛 비춰주시고 승리의 빛, 치유의 빛, 그리고 생기의 빛, 능력의 빛, 그 승리의 빛을 비춰주시는데 그 빛이 여러분에게 오늘 비치게 하셔야 된다는 거죠.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지 지금 그 빛이 비치고 있음을 믿으셔야 되고 그 빛이 비치고 있음을 선포하셔야 된다는 거죠. 그럴 때 그 빛이 여러분에게 비춰진다는 거죠. 자, 그러면 한 번 더 보자고요. 요한복음 12장 36절을 보세요. 뭐라 그래요? 빛을 믿으래요. 그러면 뭐예요? 빛의 아들이 된대요. 자, 보자고요. 시작. 너희에게 아직 빛이 있을 동안에 빛을 믿으라. 자, 빛을 뭐하라? 믿으라. 예수님이 빛이심을 믿으라. 예수님이 여러분의 인생에 지금 오늘 치유의 빛을 비치고 능력의 빛을 비치고 승리의 빛을 오늘 비춘다는 사실을 그 사실을 믿으라는 거예요. 그럴 때 빛의 아들이 된다. 생기가 생긴다. 욥기 말씀을 볼까요? 더 놀라운 말씀이 있어요. 욥기 22장 28절에 보세요. 내가 무엇을 뭐라 그래요? 결정하면. 이 결정하면 이게 무슨 뜻이냐면 결정하다는 말이 선언해라, 선포해라. 무슨 말입니까? 오늘 예수님이 공의 해가 되어서 오늘 지금 나에게 햇빛 비춰주고 있습니다. 능력의 빛, 치유의 빛, 승리의 빛을 오늘 나에게 비춰주고 있습니다라고 시인하고 믿고 선포하면 너의 길에 빛이 비친다 이 말이에요. 자, 왜 지웠어? 욥기요. 근데 한참 흥분하고 있는데 어디 갔어요? 욥기 보세요. 내가 무엇을 결정하면, 이 말은 뭘까요? 선언하면, 선포하면 이루어질 것인데 너의 길에 빛 비친다. 햇빛 비친다. 예수님이 빛을 비친다는 거. 그럼 뭐 해야 돼요? 자, 아무리 해를 비춰도 나가서 해를 맞지 않으면 소용없는 것처럼 예수님이 오늘 빛을 비친다면 오늘 이 시간에, 오늘이 내 봄날이 되기 위해서 오늘 이 시간에 뭐 해야 되면 예수님이 내 인생에 빛이라는 사실을 뭐하고 선언하고 믿고 선포할 때 내 길에 빛이 비친다 이 말이에요. 아멘. 여러분 찬송가 428장 아시죠? 내 영혼에 햇빛 비친. 이 찬송은 누가 지었냐면 희윈 여사가 작사했죠. 필라델피아 학교의 교사. 근데 이 선생님이 아이들을 가르칠 때 한 문제아가 있었는데 그 아이를 지도하다가 그 문제아가 선생님의 척추를 때렸어요. 그러는 바람에 이 선생님이 마비가 돼버려요. 움직이지 못해요. 허리 부상으로 어떻게 되면 한 겨울을 만나게 되는 거죠. 그러면서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겠죠. 내 인생의 봄날은 언제, 언제쯤 내 몸이 나았나.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 그 순간에 그가 산책을 하다가, 누가 뒤에서 밀어줬겠죠. 산책을 하다가 이 찬송시가 생각난 거예요. 오늘 햇빛이 비치는 거죠. 지금 주님이 햇빛 비치고 있다는 거죠. 내 인생이 한겨울이 지나서 나중에 봄날이 오는 게 아니라 오늘 주님이 내 인생의 빛을 비춰주고 있기 때문에 치유의 빛, 회복의 빛, 능력의 빛, 승리의 빛을 비춰주고 있기 때문에 그 사실을 나는 인정하고 선포합니다 할 때 여러분 오늘이 봄날 된다는 말이에요. 이렇게 부른 거죠. 찬송 작가한 거죠. 같이 한번 불러봅시다. 1절 3절 자 불러봅시다.
내 영혼에 햇빛 비치니 주 영광 찬란해. 이 세상 어떤 빛보다 이 빛도 빛나네. 주의 영광 빛난 광채 내게 비춰 주시옵소서. 그 밝은 얼굴 배울 때 나의 영혼 3절 내 영혼의 봄날 되어서 내 영혼의 봄날 되어서 주 함께 하실 때 그 평화 내게 깃들고 주 은혜 꽃피네. 주의 영광 빛난 광채 내게 비춰 주시옵소서. 그 밝은 얼굴 배울 때 나의 영혼 기쁘다. 내 영혼의 봄날 되어서예요. 되어서. 할렐루야. 여러분 이런 말이 있어요. Right now. 바로 지금 하는 것이. Now right. 지금을 옳게 사는 것이다. 너무 멋지지 않아요? 여러분 바로 지금 right now 바로 지금 바로 지금 이 순간 예수님이 내 인생의 빛이라는 사실을 믿고 선포하면 지금 now가 지금을 옳게 right 옳게 살게 된다는 뜻이죠. 내가 말하고 나서도 너무 멋져요. 지금 자꾸 봄날 기다리지 마시고 오늘이 봄날이에요. 오늘. 주님이 빛을 비추잖아요. Right now, 지금 빛을 비추니까 지금 바로 믿고 지금 바로 예수님이 내 인생에 비치고 내 사업장에 비치고 내 우리 교회에 비치고 우리 셀에 비치라는 사실을 Right now, 지금 선포할 때 Now, 지금을 옳게 살아진다는 거죠. 여러분, 빛이 있어야 빛을 바라죠. 빛을 받아야 빛을 바라죠. 우리가 주님께 주님이 내 인생의 빛입니다. 언제까지 무기력하고 생기 없이 살면 안 됩니다. 사업장 힘들고 인생 힘들고 몸이 힘들어도 여러분 오늘이 봄날입니다. Right now 바로 지금이 봄날입니다. 주님이 빛을 비추고 있습니다라고 선포할 때 우리는 어둠에 다니지 않고 오늘이 봄날 되고 그리고 여러분 우리가 빛을 바라게 되는 것입니다. 빛의 아들같이 그 빛을 바란다는 게 마태복음 5장 14, 16절에 뭐라 그럽니까? 너희의 착한 행실이. 그래서 여러분 주님께 빛을 많이 받은 사람들은요 오늘이 나의 봄날입니다. 오늘 하나님이 햇빛 비칩니다. 오늘이 내 영혼의 빛을 비칩니다. 치유의 빛을 비치고 주님이 능력의 빛을 비치고 승리의 빛을 비칩니다 하는 사람은요 무슨 것을 잘 많이 하냐면 생기가 있어요. 선한 일을 해요. 교회를 잘 섬기고 지역을 섬기고 게스트를 섬기고 이웃을 섬기고 현재 강원도에 큰 산불들이 일어나고 있지 않습니까? 교회들이 전소하고 불타고 망연자실하고 이거에 대해서 관심이 가지는 사람이 누구냐면 아, 내 몸도 힘든데 누구를 도와요? 이렇게 나오지 않아요. 왜요? 여러분 내 몸이 내 인생의 한겨울이라 할지라도 주님의 앞에서 오늘이 봄날이라고 햇빛을 선포하고 그런 사람은요 생기가 있으니까요 행실이 착해져요. 누군가를 섬기려고 한다니까요. 군인교회들도 보십시오. 보조가 부족해가지고 군인 청년들이 주일날 주일을 섬기는 게 너무 어려워요. 그러니까 목사님들이 막노동을 해서 초코파이 그런 것들을 섬기는 그런 일들이 일어나고 있지 않습니까? 이게 우리가 관심을 가져야 되는 겁니다. 독거노인들은 김치와 반찬을 어려움을 겪고 자 이들을 위해서 우리가 섬기고 나가고 교회를 섬기는 거 전부 우리가 뭐냐면 바로 빛을 바라는 것이라는 거. 저는 지난주 코로나 확진으로 격리되어 있었습니다. 하루하루가 겨울 같더라는 것이죠. 목소리도 나오지 않고 기침으로 하면 여기가 아프고 처음에는 코로나가 아닌 줄 알았다가 코로나인 줄 진짜 코로나인 줄 알았으면 빨리도 했지. 근데 막 속으로 원망도 내고 잠은 안 자고 입맛도 없고 그러면서도 계속 했던 게 뭐냐면 외침이었어요. 사경을 헤매면서도 외친 거예요. 예수님은 나에게 햇빛이다. 치유의 빛을 바라고 있다. 예수가 채찍에 맞음으로 나는 나음을 입었다. 능력의 빛을 비추고 있다. 승리의 빛을 비추고 있다. 지금은 나의 봄날이다. 오늘이 나의 봄날이다. 나는 이 빛을 비추고 살 것이다. 예?
내가 지금 아무것도 못하는 상황에 처해져 있지만 그래도 하나님 이 하나님께서 나를 통하여 나를 통하여 게스트를 섬기고 성도를 섬기고 한국교회를 섬길 것이다. 그러면서 남들은 좀 많이 쉬라 그러지만 얼마나 많이 그 목양실에 일을 했는지 몰라요. 많은 일을 했습니다. 그때 읽은 내용이 하나 있어요. 전대진 작가의 글 내용이에요. 자,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한 시간은 오늘이라는 시간뿐이다. 그래서 주님은 어제 일은 기억하지 말라 그러셨고 그리고 아직도 오지 않은 내일에 대해서는 염려하지 말라 그러셨다. 그저 이 부분이 중요해요. 그저 지금 이 순간을 소중히 여기며 오늘이라는 점을 최선을 다해 찍기를 원하신다. 오늘이 봄날 되게 하라는 거죠. 그러면 그 순간에 오늘이 점이 오늘이라는 점들이 모여서 1년이라는 선이 되고 에? 그 선이 모여서 인생의 그림이 될 거라는 거죠. 그러니까 오늘이 중요하다는 얘기를 지금 설명하는 거예요. 오늘이라는 점을 최선을 다해 찍으라는 거죠. 오늘을 한파같이 겨울같이 몸이 아프다 삶이 힘들다 하면서 무기력하게 있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주님은 그래서 복음을 전하잖아요. 오늘 내가 빛을 비추겠다는 거죠. 오늘 치유의 빛, 능력의 빛, 회복의 빛, 기쁨의 빛, 그 빛을 비추겠다는 거예요. 그 빛을 비추고 있으면 사실을 뭐하라는 거예요? 선포하고 믿으면 어둠에 다니지 않고 오늘이 봄날 된다는 거죠. 아멘. 저는 격리되어 있었지만 제가 격리되어 있었지만요. 저는 그러면서 뭐라 그러냐. 우리 교회 사역을 다큐멘터리로 더 깊게 소개하도록 얘기해놨다는 거예요. 아, 저는 그냥 놀랄 뿐이에요. 그럼 제가 한 게 뭡니까? 봄, 이런 상황이 오도록 기다렸습니까? 아니면 코로나인데 왜 코로나 와서 이게 아니라 그 속에서도 오늘이 나의 봄날이라고 선포했다는 거예요. 그게. 제가 아까도 얘기했잖아요. 오늘이라는 날에 최선의 점을 찍어야 돼요. Right now. 지금 바로 최선의 점을 찍을 때 믿음을 선포할 때 Right. I now right. 지금은 지금을 옳게 사는 법이다 이거죠. 그리고 주님이 옳게 하신다. 이 사역을 제가 다 감당할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해봐야 하는 걸로 생각하고 믿지 않고 있습니다. 그러나 뭐 당장 다음 주에 제가 출판사 대표 만나야 되고 이걸 어떻게 다 감당하겠습니까? 근데 제가 봄날이 왔으면 좋겠다, 우리 교회 봄날이 왔으면 좋겠다고 그렇게 말하기 전에 뭐 한 겁니까? 오늘 바로 그날 주님이 내 인생에 햇빛 비친다고 겨울이지만 선포했다는 거죠. 응? 이제 말씀을 맺을까 해요. 안프라야스. 아, 왜 이름이 이렇게 어려워요, 여러분? 안티프라미 하면 좋을 텐데. 이분이 이런 말을 했어요. 햇빛을 쬐면 몸의 조직에 산소가 증가한다. 젊어진다. 오늘 여러분 끝나고 좀 햇빛 좀 맞으세요. 그리고 뭐예요? 예수님의 햇빛도 선포하시고. 그러면 이런 말을 해요. 햇빛을 쬐지 못하면 산소 부족으로 고통받는다. 세포가 비정상적으로 기능하면 빨리 늙어 심지어 죽음을 맞는다. 가장 강력한 치유의 힘이 지금 문 밖에서 기다리고 있다. 햇빛이. 근데 이 햇빛이 태양뿐만 아니라 지금 여러분에게도 비치고 있다는 거죠. 예수님이라는 거죠. 코로나19로 많이 힘드실 겁니다. 예수님은 오늘도 우리에게 생명의 빛을 비치고 있고 치유의 빛을 비치고 있고 할렐루야 능력의 빛을 비치고 있고 비치고 있습니다. 이 햇빛을 받아야 돼요. 어렵다고 가만히 있지 말고 어떻게 받아야 돼요? 내가 내 길을 결정하면 네가 빛 가운데를 걸어가리라 그랬습니다. 선포하시라고요. 주님은 내 인생의 빛이다. 오늘은 내 인생의 봄날이다. 할렐루야. 그것이 바로 오늘 내가 찍어야 될 최선의 점입니다. 그 점을 찍을 때 그 점들이 모여 인생의 선이 되고 선이 모이면 내 인생의 봄날이라는 그림이 그려지는 거예요. 오늘을 실패해서는 안 되는 것이죠. 나의 봄날은 멀리 있지 않습니까? 멀리 있지 않습니다. 바로 오늘입니다. Right now. Right now. 바로 지금 하는 것이 바로 지금 예수님이 내 인생의 햇빛이라는 것을 선포하는 것이 지금을 옳게 사는 것입니다. Now right. 잠깐 기도합시다. 잠깐 기도할 때 나의 오늘이 오늘의 겨울이라고 우울해 있지 않게 하시고 빛 비추는 삶을 살게 하시고 예수님이
내 삶의 빛이라는 사실을 믿고 선포하고 오늘 내가 찍어야 될 최선의 점을 찍으며 살기를 원합니다. 다 같이 기도합시다. 기도하겠습니다. 나의 오늘의 빛을 비추는 주님을 믿게 하시고 선포하게 하시고 오늘 내가 찍어야 될 최선의 점을 찍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지금 바로 right now 하는 것이 지금을 옳게 사는 길인 줄 믿사오니 오늘 주님이 내 인생의 빛이심을 선포하게 하시고 믿어서 오늘이 복날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